질병관리본부 쪽에 알렸고요? 알렸습니다. 알렸는데 환자를 지정 병원으로 옮기라고만 하네요. 다시 걸어요. 얼른 걸어요. 네. 아, 예. 아,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. 아니 근데 그 메르스가 맞긴 한 겁니까? 아니 메르스가 맞는지 아닌지는 당신들이 확신을 내려야지. 아 그러니까 그쪽 지정병원으로 일단 환자를 이송하시고요. 우리가 그 지정병원에 필요한 것들 다 지원을 해놨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시면은. 아니 여기 지금 환자가 모두 3명인데 그 환자들 다 어떻게 이송하라는 겁니까 지금? 아니 보건소 차량으로 안 되시면 119를 부르시면 되죠. 아니 지금 이 지역에 배당된 119 구급차가 달랑 한 대뿐인데 그럼 그 한 대 갖고 어? 그 2시간이나 넘는 강릉 병원까지 3번이나 왔다 갔다 밤새 그 짓거리 하라는 겁니까 지금? 아니 119 한 대로 정 힘드실 것 같으시면 일반 구급차를 부르시면 되고요.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착착해 지금. 메르스 의심 환자를 이송하려면은 그 이송하는 사람한테도 전신방호복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전신방호복은 고사하고 안면보호구도 없는 마당에 지금 무슨 일반 구급차를 불러 부르기를.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에서는 지정병원에 모든 지원을 다 해놨다지 않습니까? 그쪽으로 이송만 하면 될 문제를. 아니 지금 이송 자체가 문제가 된다잖아. 이송 자체가. 중앙 컨트롤 타워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? 아니 못 알아쳐. 지금 저한테 반말하셨습니까? 저기요 뭔가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야지. 그렇게 그냥 소리만 지르시면 다 되는 겁니까? 예? 야 됐어. 그런 새끼야. 아 이분 진짜 말씀 세게 하신. 여보세요? 돌담병원? 도대체 누구야?